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자산 부분 공부하는 게 이제 보세요. 자산에서는 또 암기해 버리세요. 현해주 그죠? 외상권 그리고 기타 알겠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지난주 우리 현금 했죠, 그죠? 현금에서 알아보는 게 뭐죠? 현금. 요 현금과 유사한 거 묶어서 그죠? 그걸 뭐라 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게 포함되는 거, 그죠? 예,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예금에서는 뭐 했었죠? 은행 계정 조정표. 우리 회사 잔액과 그죠? 은행 잔액의 차이가 생기면 그 조정하는 표, 그죠? 은행 계정 조정표. 이거 해봤잖아, 그죠? 그다음에 요세 번째 와서 우리 주식 하면은 요 주식은 취득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걸 판다, 그죠? 처분. 그 취득했을 때 우리는 장부에다가 그 취득 원가, 그 취득에서도 그 원가 있죠, 그죠? 요 취득 원가를 장부에 표시하고, 그죠? 보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요 가지고 있을 때, 이때 12월 31일 날, 이날 우리는 결산이죠. 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뭐로 평가하죠? 시가. 시가로 평가한다,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팔게 된다, 그죠? 처분. 팔았을 때그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처분 손익 얼마냐, 그죠? 이렇게. 그럼 취득 원가를 우리가 100원에 샀다가 이게 만약에 130원 됐다. 그럼 요걸 뭐라 했죠? 평가 이익. 만약에 1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90원 됐다면 뭐가 되죠? 평가 손실. 그죠? 그래서 요 시가로 평가하고 나서 요거 차이죠. 그죠? 요거 차이가 뭐가 되나 이러면은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요 우리 세 번째 요거죠. 현금 알아봤고 예금. 예, 그다음 주식에서 알아보는 게 바로 요거잖아. 그죠? 요거. 시험 문제는 요거 구해 보세요. 요거 얼마냐? 여기 시험 문제라 그랬잖아. 그죠? 요거 얼마냐 물어봅니다. 요거. 알겠죠? 예. 평가 손익 얼마냐? 처분 손익 얼마냐? 그죠? 또 하나는 자,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원가 100원짜리가 지금 현재 90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현재 12월 말에 우리가 결산해야 되니까 이날 우리는 이런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를 다른 말로 대차대조표. 같다 그랬죠, 그죠?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요 국제 기준에 요 용어를 쓰니까 요걸 사용 안 합니다. 예. 그 아파트에서는 요말 씁니다. 근데 우리는 요래 이제 표현만 달린 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100원 주고 샀다가 지금 현재 90원 돼 있다. 그죠? 오늘 현재. 그럼 오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 그죠? 이 주식 가격을 뭐로 표시해야 되죠? 100원 주고 샀던 게 90원 됐으면 이걸 뭐라 하죠? 90원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장부입니다. 그죠? 장부상에 표시되는 이 금액은 뭐가 표시되죠? 시가. 그죠? 예, 그래서 요 시가가 장부상 금액이 된다. 크게 유가증권에서 물어보는 게세 가지입니다. 평가 손익 얼마냐, 처분 손익 얼마냐, 장부에 표시되는 금액 얼마냐, 여기 표시되는 거 뭐죠? 시가. 시가. 알겠죠? 요 시가. 요 당연하잖아. 그죠? 요게 장부 금액이라 이랍니다. 저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해봤잖아. 그죠? 예, 잠깐 요게 대한 이제 우리
시험에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재 한번 보세요. 117쪽. 예, 다 같이 117페이지 한번 보세요. 8번. 그 117페이지의 8번 문제.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 2000년 말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은 다음과 같다. 이 국제회계 기준에 의할 때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의 평가 손익은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세 회사입니다. B회사, C회사, D회사. 그죠? 예. 그러면 따로따로 한번 해볼까요? B에서는 100만원짜리를 샀다가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 되어 있죠? 117페이지입니다. 예, 요 교재, 요 페이지 적어 놨잖아. 그죠? 그럼 B에서는, 예, 100만원짜리가 120만원 되었으니까 20만원만큼 뭐가 생겼죠? 예, 이익이죠. 올랐으니까 이익, 우리 이익은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예, 손실은 마이너스. 그럼 또 보세요. C에서, C에서는 200만원짜리가 얼마 됐죠? 180만원. 오, 20만원 내렸네, 그죠? 마이너스 20만원. 다음, D에서 보세요. 100만원이 90만원 됐다, 그죠? 100만원이 90만원 되었으니까 얼마 내렸죠? 10만원. 손실 10만원. 그럼 우리는 이 세 개, B에서, C에서, D에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전체 합산하면은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거 요거 서로 상기해버려. 남는 거 얼마죠? 마이너스 10만원. 답. 손실 10만원. 그게 답입니다. 정답 3번. 그죠? 요렇게. 이렇게 이제 평가 손익 구하는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가. 그럼 이 8번 문제 있죠?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합계 한번 해보세요. 합계. 취득원가 합계가 얼마죠? 총합계가? 그렇죠. 400만원이죠. 그죠? 그럼 시가 합계를 한번 내보세요. 시가. 390만원이죠. 그러면 합계 400만원짜리가 390만원 됐다. 얼마 내렸죠? 마이너스 10만원.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합계를 해도 되고, 요래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결과는 같다. 예. 다음 이번에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9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9번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단위당 원가, 단위당 한 개당 단가를 말합니다. 단위당은 그죠? 단가와 재무상태표일의 종가는 다음보다 종가를 하는 것은 최종 가격, 가치를 말합니다. 최종 가치, 그게 언제냐 하면은 우리 1900년도 그죠? 12월 31일 이날을 말하죠, 그죠? 12월 31일 그죠? 요 결산하는 요 날. 예. 보통의 증권 거래소에 보면은 오후 3시쯤 되면은 막 종이 날리고 하잖아, 그죠? 봤죠, 그죠? 주식 종이 날리는 거, 그죠? 그게 요 시간에 가격을 종가라 해랍니다. 딱 끝나잖아, 그죠? 요 시간. 요게 최종 가격. 요때 시가를 종가다 이랍니다. 그래 끝나는 시점이죠. 그죠? 12월 말. 그의 재무상의 종가는 결국은 시가를 말합니다. 그죠? 그 종가라는 거는 오늘 현재 가치니까 시가. 다음과 같다. 그럼 아래 묻는 말.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금융자산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묻는 게 뭘 묻고 있죠? 자, 물어보는 거는 평가 손익 물어볼 수도 있고 처분 손익 묻기도 하고 장부금액이잖아. 그죠? 그럼 지금 9번 문제는 묻는 게 뭐죠? 재무상태 여기 표시될 거예요. 여기. 이 장부잖아. 그죠? 여기에 표시 여기 뭐라 그랬죠? 시가. 여기 시가잖아. 그죠? 시가. 시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A에서 주식은 1500주가 있습니다. 그죠? 1500주인데 한 주당 시가가 얼마죠? 13원. 호마 되죠? 그죠? 예, 다. 또 두 번째 보세요. B사는 몇 주죠? 천주. 요 천주에다가 주당 단가가 얼마죠? 12원. 시가니까. 그죠? 예. 다음 C에서는 1750주.
이 1750주에다가 한 주당 단가는 15원. 이거 계산해서 더한 거, 그게 답입니다. 그죠? 묻는 말만 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500주에 13원, 1000주에 12원, 여기에 15원짜리다. 그죠? 요거 얼마죠? 계산해보, 이런 거 이제 계산하기 전에 계산이 필요하잖아. 그죠? 계산기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 가져오세요. 스마트폰은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그 시험장에 못 가져갑니다. 일반 그 계산기 하나 가져오셔야 됩니다. 저기 저 우리 사장님 가 계시네. 손바닥만 있잖아. 그죠? 예. 자, 요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19,500. 요거는 12,000이네. 그죠? 요건 얼마 나오죠? 20,250원. 요거 다 더하면 되죠. 그죠? 플러스. 보라산이가 얼마죠? 57,750원. 정답. 이게 답입니다. 그죠? 답 찾으면 되잖아.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이제 왼쪽에 7번 문제 한 장간 한번 보세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예,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7번 문제입니다. 116쪽. 자, 이것도 지금 묻는 거, 항상 묻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를 묻는지, 그죠?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12월 31일의 장부 금액이 얼마고 묻잖아, 그죠? 장부. 장부는 시가를 말한다, 그죠? 12월 말 현재 재무 상태표하는 거는 12월 말에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12월 말에 금액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럼 문제 읽어보면 알겠죠, 그죠? 그게 보세요. 12월 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한 주당 시가가 7,000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1주당 시가가 7,000원.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만 안다면은 여기 답이 돼버리죠. 그죠? 몇 주. 그렇죠? 그럼 1월 1일 날 200주를 내가 6천에 샀다. 그죠?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2만 주. 전체 2만 주 중에서 내가 취득한 건 200주입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날 4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거는 주식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받았으니까 주식수는 그대로 200주입니다. 그죠? 주식수의 변동이 없고 12월 말에 그 1년 동안 이익이 500만이다. 그죠? 그럼 주식을 더 이상 받은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몇 주죠? 200주. 그죠? 한 주 7,000원.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되죠? 예, 140만 원. 정답 4번. 그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육아정권 이런 문제입니다. 예. 다음, 뒤로 10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10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0번.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죠? 이 문제는 B회사 주식 중에서 200주를 4,000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냐? 이번에 처분 손익 물었네. 그죠? 처분 손익 얼마냐? 그러면은 지금 다 할 건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게 문제에서 보니까 B회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죠? 그럼 B회사 주식을 팔았는데 200주를 팔았습니다. 그죠? 200주를 얼마에 팔았죠? 4,000원에 팔았다. 얼마짜리를 4,000원에 팔았죠? 자, 그걸 알면 되잖아. 그죠? 다지고 박스를 한번 보세요. 10번. B회사 그 보니까 내가 취득했을 때는 400주를 취득했다가 단가는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기말에 시가가 6,000원이었고 우리가 처분한 거는 그 다음 연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4,000주를 4,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짜리를 4,000원에 팔은 거죠? 그렇죠. 6,000원짜리죠. 5,000원 주고 샀지만은 시가가 6,000원 돼 있죠. 그죠? 그러면 6,000원짜리를 4,000원에 팔았다. 알겠네.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면 한 주에 2,000원 손해 봤죠. 손해 봤습니다. 그죠? 몇 주? 200주. 2,000원씩 200주면 얼마죠? 계산하면 되죠. 한 주에 2,000원 손해 봤잖아. 200주. 2는 4 얼마죠? 40만 원 손실. 답. 그죠? 예.
다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12번 고함을 해보세요. 12번 문제가 조금 묻는 말이 깁니다. 그죠? 예, 뭐 길어도 그 내용 핵심 뭐를 묻는지만 알면 되잖아. 그죠? 예. 119쪽에 12번 문제. 자, 문제는 지금 묻는 거는 결국은 처분 손익 묻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내가 B회사 주식 중에서 100주를 2만 6천 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박스에 지금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B회사 주식을 내가 200주를 취득을 했죠. 이걸 취득할 때는 48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정가치를 했죠. 공정가치가 시가를 말합니다. 예, 공정가치가 시가. 같은 말입니다. 공정한 가치가 시가다. 그 시가가 지금 현재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200주를 이걸 480만 원에 샀다가 요 시가는 항상 12월 말을 말합니다. 요 시가는 12월 말 현재 이 가치가 지금 500만 원 되었다. 그죠?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 그 다음 연도잖아. 그죠? 그 2004년 3월 9일에 이 주식 200주를 내가 샀다가 이걸 200주를 팔았다. 그죠? 요걸 팔았는데 한 주에 얼마에 팔았죠? 2만 6천 원에 팔았다. 그러면 처분하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200주를 내가 480만 원에 샀다가 요 주식의 가치가 500만 원 돼 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200주 중에서 다, 아니죠. 100주를 팔았네. 그죠? 예, 요 100주를 팔았는데 주당 얼마에 팔았죠? 2만 6천 원에.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답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죠? 100주를 2만 6천 원에 팔았습니다. 어느 걸 팔은 거죠? 이걸 팔았습니까? 이걸 팔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팔은 거잖아. 그죠? 예. 요게 이제 요래 바뀌었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100주가 2만 6천 원에 팔았으면 이 돈이 얼마가 되죠? 260만 원 되죠? 그러면은 200주가 500만 원이면은 100주는 얼마일까요? 250만 원. 250만 원을 260만 원에 팔았다. 얼마 이익 받죠? 10만 원. 답. 답이죠. 그죠? 답은 10만 원. 그게 답입니다. 그죠? 그 여기서 나타내는 게 요거는 전체 금액이잖아. 그죠? 요거는 단가, 주당 단가고 요걸 또 환산해 볼 수 있잖아. 그죠? 200주를 그럼 480만 원에 샀다면은 이때는 한 주에 얼마 주고 산 거죠? 2만 4천 원에 샀겠죠. 그죠? 이게 얼마가 돼 있다? 얼마? 2만 5천 원 돼 있죠. 그죠? 나눠주면은 그럼 2만 5천 원짜리를 2만 6천 원에 팔았으니까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면 한 주당 천 원 이익 받잖아. 천 원 이익 받고 100주니까 얼마죠? 10만 원 이익. 답은 요래 풀어도 되고 요래 합계를 해도 되고 두 가지 다 구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주식입니다. 그 주식에 요 정도 문제, 물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정도 문제들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수준입니다. 회계 원리에서는. 그 회계 원리에서는 요거, 그죠? 평가 손익 구하는 거, 요거, 그죠? 처분 손익 구하는 거. 그리고 요 장부 요거 알아 물어보는 거 문제. 문제가 나오는 모양이 계산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알겠죠? 예. 계산 문제는 이상 없습니다. 다른 거 낼 만한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그 유가증권. 지금 우리가 요 현금, 예금, 주식까지 대충 이제 어떤 거다 하는 건 이제 감은 잡았잖아. 그죠? 그다음 요 부분 요거 요거 하고 나면 여기까지가 회계 원리 50%가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20문제 이상. 물론 이제 이래 가면 이제 조금 이제 범위가 넓어집니다만은 그 뼈대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죠. 그죠? 뭐를 하는지를 알고 나서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나무 줄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가지가 많이 있잖아. 그죠? 나무에 보면은 이런 이제 가지들이 많습니다.
공부할 때 요, 하면 이 가지치로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되잖아. 그죠? 아웃라인, 전체 흐름을 먼저 잡고, 요걸 하고 나서 이제 요 가지치기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항상 여기에서. 그 핵심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것만 알아도, 뭐, 적어도 7점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가지치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요걸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뭐를 공부하는지, 현금, 예금, 주식. 그러나면 이제 외상, 상품, 건물, 그죠? 기타. 여기까지가 50% 시험에 나온다. 예? 예. 자, 일단 요 정도 해서 우리가 육아증거 부분은 일단은 막, 아, 요 정도. 일단 주식은 요런 걸 정리하는구나. 이래 아시고. 그 다음 제가 왜 지난 시간에 요 주식하고 또 하나 있었죠. 그죠? 사채. 그죠? 사채. 그 사채에 대해서는 딴 게 아니고 요 부분은 시험에 내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이자 계산하는 겁니다. 이자. 이자 구하는 거. 예. 그럼 이자 구한다는 거는 이자라는 거는 항상 이래 구합니다. 그죠? 우리가 원금, 그 빌린 원금에다가 거기에 관련된 이율을 곱하고 거기에 내가 빌린 기간이 있죠. 그죠? 요 기간을 곱하는 거. 요게 이자 계산이죠.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 그죠? 이 원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회계에서 원금이라 하는 것은, 요래 안 주어지고 항상 액면 얼마다, 이래 주어집니다. 예. 액면 하는 거는 종이면의 액수. 종이면의 액수를 말합니다. 액면 금액. 액면 금액은 300만 원이다. 이율이 주어지면 이거는 항상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연이율로 주어집니다. 1년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예. 뭐, 한 달에 몇 프로 하는 건 없고, 그런 건 안 됩니다. 예. 하루에 얼마, 그런 건 없고, 우리 일변, 뭐, 월리율, 연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연이율입니다. 연이율이고, 요 기간이 나오는데, 기간도 뭐, 일, 월, 연이 있잖아. 그죠? 요거는 월로 나옵니다. 월로. 기간은 월. 그럼 이게 월로 나온다면은, 요 기간이 월로 나오면은, 월을 곱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요거는 연이율이고, 요게 월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분의 월 해줘야죠. 그죠? 요렇게.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우리 육아정권에서는 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지만은, 그 뒤에 가면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할인료 계산할 때 문제가 세 번 나왔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원금, 이율, 기간, 이런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액면 금액이 있다. 그죠? 액면은 300만원. 이렇게 연이율, 연이율 하면 1년 이율을 말합니다. 그죠? 1년이 만약에 12%다. 기간은 예, 4개월. 이자 얼마고, 그죠? 예, 그러면 이자 얼마, 4개월간 이자 얼마냐. 액면 300만원, 연이율은 12%, 기간은 4개월이라면은 그 이자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이제 계산할 수 있으면 되죠. 그죠? 그대로 한번 여보게 보세요. 액면은 300만원, 연이율은 12%입니다. 그죠? 0.12. 4개월 그랬잖아. 그죠? 4개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12분의 4.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죠? 예. 이런 건 이제 자꾸 이런 계산은 암산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래 계산기를 자꾸 하고 오셔야 됩니다. 계산기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연습하셔야 되죠. 요래 곱하고 곱하고 나누고. 그죠? 곱하고 곱하고 요래 곱하고 얘가 나누게 해도 되고. 그렇다면은 곱하고 곱하고 요게 3분의 1이잖아. 그죠? 곱하고 나누기 3 해도 될 거고. 예. 하여튼 뭐 이런 게 많이는 안 나오니까 하여튼 곱하기 요런 겁니다. 예. 그럼 요래 이제 약분 해도 되겠네. 그죠? 약분 하면 얼마죠? 12만원, 그렇죠. 예, 요 4개월 이자는 12만원이다. 요러 구하는 거. 예, 여기 이자 계산하는 겁니다. 예, 이자. 예, 요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그것도 나갈 때 하도록 하고, 자, 일단은 뭐 현금, 예금, 주식 관계,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이래 공부할 때 보면은 회계 원리는 요 부분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죠? 딱딱 끊치잖아. 그죠? 요 현금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또 요것도 다른, 전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주식하고는. 이거는 외상거래, 외상거래. 알겠죠? 그죠? 그럼 요 부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외상이다. 우리 교재는 그 외상 부분이 뭐로 되어 있나? 이러면은 매출 채권에 되어 있을 겁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125페이지.
아, 124쪽이네, 그죠? 그 124쪽에 보면은 대여금 및 수취 채권에서 그 나오는 요 계정에 바로 그거 보면은 그 수취 채권 이래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묶어서 제가 외상이다. 대표를 외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외상. 자, 일단은 그 우선 그뭐 처음 또 듣는 용어니까 잠깐 정리하고 갈게 보세요. 수취 채권하는 말 보이죠? 그죠?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수취 채권이 무슨 소리고? 요거는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거. 받을 권리,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모두 자산입니다, 자산. 요거 반대말은 그러면은 취급할 채무, 부채. 알겠죠? 예. 받을 권리를 묶어서 우리가 수취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계상에서 나오는 요 받을 권리를 쭉 제가 한번 열거 한번 해볼게 보세요. 상품을 팔고 돈은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그죠? 예, 또 만약에 상품을 팔고 한달 후에 받을 어음을 받았다. 받으름. 돈을 빌려줬다면은 대여금. 아직 돈을 안 받았다면은 미수금. 그죠? 계약금을 내가 미리 줬다면은 선거금. 그런 거. 예. 또 종업원한테 갑을 해주는 거 선대금. 돈은 지급했는데 현재 그 지출의 명세를 알수 없는 거 이런 가지급금이랍니다. 예, 가지급금. 그리고 또 집세 같은 거안 받았다. 미수 수익. 이런 어떤 집세를 말합니다. 집세가 다안 받았을 때, 그죠? 예. 반대로 또 우리가 비용, 선거 비용, 보험료를 미리 줄 수도 있고, 이것도 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죠? 예. 그리고 또 화재가 발생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이런 겁니다. 미결산 등등. 막 이런 계정들을 우리가 묶어서 받을 권리를 나타낸다, 이랍니다. 예, 상품을 외상으로 팔거나 어음을 받았거나 돈을 빌려줬거나 그죠? 아직 안 받은 거 계약금을 미리 줬다든가 갑을 해줬다든가 돈은 지급했는데 원인을 그 지출의 명세를 알수 없는 거 가지급금 아직 안 받은 집세를 아직 안 받았다. 요거는 집세를 미리 줬다. 요거는 아직 확정 안된거 미결산 그죠? 요런 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수취채권이다. 요래 표현하고 그럼 요거 반대는 지급채무입니다. 그죠? 요거 반대, 그죠? 요거 반대 뭐죠? 외상 매입금, 요거 반대? 직업금, 요거 반대? 차입금, 요거 반대? 미지급금, 그죠? 요런 거는 선수금, 반대. 미리 받은 거, 뭐 예수금, 소득세 예수금 이런 거. 요거 반대? 가수금, 요거 반대는 뭐? 미수 아직 안 받았다.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이런 거. 반대. 이것도 뭐 비용인데 미지급 비용 아직 안 줬는 거. 미지급. 요거는 뭐 반대말이 없네. 그죠? 그거 한번 적어볼게 보세요. 요거는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물건 사왔다. 그럼 돈을 갚아줘야 되죠. 돈을 내가 어음을 하나 끊어줬다면은 취급은 이것도 돈을 줘야 됩니다. 그죠? 요거 반대는 차입금. 이렇게 예. 미수금 반대 예. 요 미수금 그죠? 예. 아직 안 받았다 그죠? 선수금 뭐 먼저 받았다 아 이러면 안 되겠고 미지급금 해야 되겠네요 아직 안 줬다 아직 안 받고 아직 안 줬다 그게 낫겠네요 그죠? 미지급금 선거금 반대는 선수금 아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이런 거죠 요거 반대는 뭐 예수금 월급 지급할 때 미리 떼는 거, 그죠? 예, 소득세 같은 거, 부가가치세 같은 거. 이런 거는 가짜로 받아도 돈을 받았는데 그 명세를 알수 없는 거, 가수금. 이런 거는 미수, 그 선수, 수익. 먼저 받았으면 내가 집세를 미리 받았으면 줘야 될, 갚아야 될 부채가 있죠, 그죠? 성급에 반대, 예, 요거는 미지급 비용, 아직 집세를 안 줬다. 요거는 이제 반대가 아닙니다만은 하나 더 있죠, 그죠? 상품권. 우리가 구두 티켓 같은 이런 선물 받아올 수 있는 상품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백화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회계처리하는 게 아니죠. 백화점이라는 이런 주식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이걸 상품을 만약에 팔았다. 그럼 나중에 이걸 가져오면은 물건 내줘야 되잖아. 그죠? 백화점 입장에서 부채로 보는 겁니다. 요거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자산 받을 권리지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백화점 입장에서 봅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상품권은 부채라 이랍니다. 부채. 이런 게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직업 채무다. 그죠? 예. 그 이걸 우리가 특히 뭐라 하나 이라면은 요게 좀 두 개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두 개를 우리는 요거 두 개는 언제 생기느냐. 요거는 상품을 팔고 이런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상품 매출 채권이라 하고 또 요런 계정도 반대로 뭐라 하나 이라면은 이런 계정은 상품을 매입하고 갚아야 할 채무라 그래서 상품 매입 채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저거죠. 이런 계정도 전 묶어서 기타 채권. 이런 걸 이제 묶어서 기타 채무. 알겠죠? 그죠? 기타 채무다. 이라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상품 매출 채권은 요걸 보통 말을 빼버립니다. 요걸 떼버리면 요걸 떼면 그냥 매출 채권. 그죠? 요것도 떼버리죠. 매입 채무를. 상품을 생략하고 매출 채권, 매입 채무를 한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런 계정들은 시험에 낼 만한 어떤 그 말하자면은 뭐 그런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오지 선다형을 만들 만한 게 없죠. 그냥 시험에 잘 안 냅니다. 가끔 가다가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요런 계정들은 그 계정에 쓰임만 알면 되죠. 요거는 뭐 돈 빌려 줬을 때, 뭐 이건 안 받았을 때, 뭐 계약금 줬을 때, 가불금 줬을 때, 돈은 지급했는데 아직 어림지급한 거, 얼마가 쓰일지 모르는 거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출장 갈 때 여비를 갖다 한 100만 원 일단 줬습니다. 그 가지급금. 돈은 지급 나갔지만은 그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는 거. 나중에 출장 갔다 오면은 이게 밝혀지겠죠. 그때 요게 좀 없애버립니다. 요런 거. 집세를 아직 안 받았다. 아, 집세 같은 걸 먼저 줬다. 요런 거. 예, 미결산. 소송을 제기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요런 계정들은 전부 말하자면은 쓰임만 알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출행 기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예. 이 외상에서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전부 이겁니다. 이거, 이거. 요게 가장, 막, 대표적이죠. 요거. 또, 요것도, 음도 뭐, 가끔 나오는데 많이 안 나왔습니다. 한, 그동안 시험에 음 관계 나왔던 게 한 세 번 정도 나왔었고, 이거는 뭐, 나왔다 하면 이거죠. 그죠? 이거는 뭐, 열댓 번, 한 이제 스물 번 정도 나오는 건데, 외상. 그래서, 제가 이 전체 계정,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런 계정 중에서 요거,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대표 외상 해서 제가 이제 제목을 외상이다. 요래 뗀 겁니다. 예, 외상. 그럼 여기서 뭐를 우리가 알아보느냐, 보세요. 요 계정, 요걸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외상 매출금은 언제 이 계정 사용할까요? 예? 언제죠? 그렇죠. 상품을 뭐 했죠? 그렇죠. 외상 매출했을 때잖아. 그죠?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상품을 팔고 돈 안 받았을 때 쓰는 거. 그리고 요거는 자산 계정이다. 그죠?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다. 그건 아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은 그 요 계정,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5월 1일 날 상품 100원을 외상 매출하다 팔고 대금을 외상했습니다. 했다, 그죠? 그리고 5월 1일 날 외상으로 팔고, 그 다음에 와서 8월 1일 날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요건 이제 회수, 현금 결제 받았습니다. 그죠? 현금 회수하다.
그리고 8월, 9월달 정도 할게요. 9월 5일날. 지금 외상 매출금 100원어치 팔고 아직 얼마가 남아있죠? 30원 남아있죠? 그죠? 이 30원이 남아있는데 이 30원은 그 거래처가 파산,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수불능되다. 돈 쉽게 말해 회수불능되다. 돈 떼있다. 그죠? 못 받게 됐다. 부도 발생했다. 회수불능. 그죠? 요런 거래. 요 거래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팔고 돈은 회수했고 요걸 못 받았다. 그죠? 요런 거래는 정상 거래잖아. 그죠? 정상적인 거래고 이거는 비정상이잖아. 그죠? 그렇죠? 비정상. 이런 게 자주 발생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건 이제 비정상이다. 이거는 정상 거래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비정상이다. 비정상 거래. 그죠? 예. 비정상. 그죠? 이런 거는 또 비반복적 거래죠.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걸 우리는 정상 거래 아니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비경상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 비경상, 일상경자를 쓰니까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비경상, 비정상, 비반복적 이런 거래다. 그죠? 이런 거래가. 그럼 이 거래를 갖다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팔았다. 분개하면 어떻게 하죠? 상품이 대변에 가죠.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 상품 얼마죠? 100원. 그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자변에 뭐가 되죠? 외상 매출금 100원. 그죠?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요 외상 매출금 100원, 상품 100원 이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장부에 요계정 요계정 묶어서 아까 뭐라나 그랬죠? 매출 채권.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계정이 요래 이제 만약에 요게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이 금액이 만약에 300원 있고 우리 장부에 요 받으름이 200원 있으면은 장부에 표시할 때는 매출 채권 500원 요래 표시해 버립니다. 알겠죠? 매출 채권 500원. 그래서 요 외상 매출금 대신에 요거 쓰기도 합니다. 매출 채권. 알겠죠? 예.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원 현금 받았습니다. 요 돈 받았네. 그죠? 요거 받았으니까 자변에 뭐가 들어왔죠? 현금 70원 들어왔죠? 요 돈 받았잖아. 외상 매출. 그렇죠? 70원. 알겠죠? 그죠? 요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5일 날 한번 보세요. 외상 매출금 30원을 회수불능되었다. 그러면 이 돈은 못 받게 됐잖아. 그죠? 일단 요 30원 받았기 있었는데 못 받게 되었으니까 대변에 뭐가 되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30원 생겼고 회수불능 되었습니다. 차변에 뭐라 하죠? 회수불능. 요거는 돈을 받았는데 요거는 못 받았잖아. 그죠? 뭐라 할까요? 대손이라 합니다. 예, 대손. 대손 상각비. 처음 들어보죠. 그죠? 예. 그 대손이라는 돈 떼이는 우리가 대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손. 계정 과목은 요래 이때는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되면 요래 하자입니다. 대손 상각비 30원을. 다 같이 시작. 대손 상각비. 한 번 더. 대손 상각비. 요거는 무슨 계정? 비용 계정이에요. 비용. 알겠죠? 자, 요거는 뭐죠? 자산. 요거 자산 맞죠? 자산. 자산. 자산, 요거는 뭐? 비용,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럼, 이거는 정상 거래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비정상이잖아, 그죠? 정상 거래,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낼 만한 게 없잖아, 그죠? 요거 가지고 문제 만듭니다. 요거. 알겠죠? 시험. 객관식 문제는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예. 또, 그동안 우리 시험에 이제, 그죠? 여러 번 시험이 있었잖아, 그죠?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도 객관식 문제는 거의 나오는 파트 정해져 있어요. 요거가 내 요거. 그럼 낼 때 자, 보세요. 그럼 단순한데 어떤 문제 생기나 이러면은 우리 법에서는 이런 걸 이제 돈이 회수불능되면은 요래 처리하면 되는데 요래 하지 말고 미리 우리가 외상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대손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충당해 놓자 이겁니다. 미리.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우리 왜 퇴직금 미리 충당하는 게 있죠. 그죠? 퇴직금 매년 얼마씩 충당해서 적립하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수선하는 것도 마찬가지, 수선 충당금 적립하는 것과 똑같이 이것도 적립해 놓자 합니다. 이거 충당금 법에서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걸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해서 그 금액을 충당해 얼마 적립해 놨다가 거기에서 보충해 나가자 합니다. 우리 법 처리 방법이. 예. 그러면은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볼게 보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뭐 말 뜻은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럼 이제 대손을 이제 예상한다, 그죠? 우리가 미리 이제 충당한다 그랬잖아, 그죠? 미리 적립하는 거는 연말에 합니다. 결산 때 대손 예상을 하다 예상해서 이제 장부 기재합니다, 그죠? 자, 100원 예상했답니다, 그죠? 12월 31일에 대손 예상이 100원이다, 그죠? 자, 요 경우에 분기 한번 해볼까요? 이 분기는 대손 예상할 때 이래합니다.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 10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대손 충당금. 자, 이거 외우세요. 시작.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한 번 더.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요, 연말 이제 예상하는 겁니다. 그죠? 아, 요래 분개하는구나. 일단 요래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이제 12월 말에 예상해놨는데, 그 다음에 요때 자, 예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다시 보세요. 요런 경우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죠? 정말에서 단 장부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60원 있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해마다 쭉 해 왔었잖아. 그죠? 해 왔었는데 오늘 이제 연말에 와서 대손 예상을 100원을 예상하는데 장부에 보니까 요 충당금이 지금 60원 남아있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40원 해주면 되죠. 그죠? 장부에 60원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40원 하면 된다. 그죠? 그 요 계정 그대로 하고 40원. 자, 시작. 대손 상각비 40원. 대손 충당금 40원. 알겠죠? 이게 없을 때는 요래 하면 되고, 있으면 충당 보충해준다. 그죠? 40원. 대손 충당금 40원. 알겠죠? 예, 요래하고. 그러면은 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예. 우리가 대손은 100원을 예상했는데 장부에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번에는 만약에 130원 있더라. 장부에. 자, 이 경우의 수는 이거 외에는 없잖아. 그죠? 다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충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처음 하는 경우고. 요거는 처음 하는 경우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 해왔었는데 장부 보니까 60원 좀 있더라. 그죠? 있으니까 요거보다 적은 경우와 이건 더 많은 경우 있잖아. 그죠? 그 외에는 없죠. 경우의 수가.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내년에 돈 떼일이라 예상되잖아. 그죠? 해수불능이라 예상하는 게 100원인데, 지금 작년에 설정했던 장부상에 130원 있더라. 그러면은 이 30원은 필요 없잖아. 내년에 필요한 100원인데, 요 30원은 장부에서 빼버립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럼 빼는 거는 이제 요 충당금에서 30원 빼야 되니까, 충당금이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죠? 빼야 되니까.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30원 요래 줍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뺐습니다. 그죠? 뭐 대변 하나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비용 처리했었죠. 요걸 다시 뺐으니까 이제 비용 처리했던 걸 다시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죠. 비용 떨었다가 다시 수익으로. 그걸 환입이라 이랍니다. 환입. 예. 그래서 요 계정을 뭐라 하나 이라면은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요 계정을 씁니다. 요거는 무슨 계정? 수익 계정. 비용 떨어뜨린 걸 다시 수익으로 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요거 하나. 요거죠. 그리고 요 분개는, 요를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해서 기억하시고, 요 붕괴 자체는 머리에서 다 기억해버리세요.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예, 대손 예상은 요거 하나다. 그죠? 그 대손 예상했으면은, 자, 시작.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충당금이 60원이다. 시작. 대손 상각비 40원, 대손 충당금 40원. 130원이다. 시작. 대손 충당금 30원, 대손 충당금 환입 30원. 알겠죠? 예. 이게 붕괴를 기억을 하지, 왜냐하면 시험에 붕괴 그대로 무섭니다. 다음 붕괴 맞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예, 붕괴가 나오니까 이 붕괴를 자체를 갖다가 기억해 버리세요. 자, 요 대손을 100원 예상했습니다. 다시 자변에 시작. 대손 상각비 1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원, 충당금 60원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대손 상각비 40원, 대손 충당금 40원, 130원이다. 시작. 대손 충당금 30원, 대손 충당금 환입 30원. 그죠? 자, 다시 시작. 100원, 충당금 100원. 요거는 대손 상각비 40원, 대손 충당금 40원. 60원 있으니까 40원 해줬고, 요거는 시작. 대손 충당금 환입 30원. 알겠죠? 요거. 예. 여기 대손 예상입니다. 요렇게 해서 장부에 기장해 놓죠. 그죠? 장부에다가. 그러면은, 자, 이제 지금 요게. 그럼 이제 대손 상각비 요래 이제 했더니, 그죠? 요 대손 충당 기장이 하나 나왔죠. 그죠? 그 요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래 이제 요래 장부에 이래 표시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죠?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죠. 이게 12월 31일 날, 예,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처음 이제 현금이 나왔습니다. 그죠? 현금은 적을 때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 이래 적잖아. 그죠? 100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예금 같은 경우, 그죠? 예금은 요거 뭐 단기성 예금, 장기 구분해서, 그렇다면 이제 계정 과목 자체를 적어도 되고, 예, 요걸 일단 이제 우리가 1년 기준에 했습니다. 그죠? 유동자산, 그러니 뭐 단기 예금이다. 단기성 예금, 또는 1년 이상의 뭐 장기 예금 해도 되고, 뭐 200원, 이거는 500원 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유가증권은 1년 내에 팔 거는 뭐란다 그랬죠? 시작. 단기 매매 금융 자산. 다시 시작. 단기 매매 금융자산. 1년 후에 팔 거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안 팔고 만기까지 보유할 거는 뭐 한다 그랬죠? 만기 보유 금융자산. 그죠? 이게 뭐 금액은 이렇게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현금, 요거는 예금 표시했고, 요거는 유가증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와서 이제 주식은 요래 표시합니다. 매출 채권,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이 내가 200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말에 와서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그럼 매출 채권 받을 돈, 여기 바로 말하면 외상 매출원과 받을 음이 200원 있는데 받을 돈이 그 중에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그게 50원 있다. 요 50원 이렇게 빼고 나면은 앞으로 받을 돈 얼마? 150원. 요래 표시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장부에다가.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과거에는 이걸 대변에 적었습니다. 대변에. 그때는 부채라 그랬는데 지금은 요 밑에 가져와가지고 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인다 하면은 요 금액을 요걸 평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이제 이 계정을 평가 계정이다. 이래 표현합니다. 그, 물론 이제 성격은 뭐죠? 부채의 성격이죠. 그죠? 돈 나갈 거니까. 예. 성격은 그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부채라 표현을 그래 안 하고 그냥 평가 계정이다. 아, 요거 받을 돈을 갖다가 가치를 평가해 주는 계정이다. 요래 표현합니다. 평가 계정이라 합니다. 요 대손 충당금. 그 장부에다 요래 표시합니다. 그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요거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여기 오면 우리가 강가상가입니다. 강가상가. 건물 내가 하나 샀다, 그죠? 그냥, 그거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예, 다시 잠깐 한번 보세요. 내가 건물을 500원짜리 샀는데, 요 연말에 와서 건물에 대해서 가치 감소분, 감가 누계액이라 합니다.
가치 감소분이 만약에 뭐 80원이라면은 요 80원 빼고 나서 420원 요래 표시합니다. 요게 정도 평가계죠. 이렇게 강과 누계.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그죠? 막 대표적인 겁니다. 대손충당금과 강과 상과 누계 표시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에 우리가 이제 충당금 얼마 있으면 하고 빼서 나머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손실은 가치라죠. 그죠? 예. 그럼 일단은 뭐 대손 예상은 100원이다. 거기 알겠죠. 그죠? 자, 다시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대손을 우리가 연말에, 연말 항상 요거 예상은 결산 때 합니다. 결산 때. 대손에서 내년 걸. 알겠죠? 내년 걸 합니다. 내년 걸 하는데 요 12월 말에 우리가 대손을 예상한다. 이 대손 예상을 만약에 100원을 예상했습니다. 그죠? 예상했을 때 분기 어떻게 합니까? 시작. 다시 시작. 대손 상각비 100원. 대손 충당금 100원. 우리가 100원을 예상했는데 장부를 보니까 60원 있더라. 그죠? 충당금 얼마죠? 시작. 대손 상각비 40원. 대손 충당금 40원. 만약에 100원을 예상했는데 130원 있다. 그죠? 30원 많다. 이때는 어떻게 하죠? 시작. 대손 충당금 환입 30원. 알겠죠? 예.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